그래서 이제 이현지 아나운서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증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앞에서 제가 이제 시장 얘기를 했고요. 네. 증권성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무슨 얘기를 해줄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게리 겐슬러 의장은 계속해서 이 가상화폐를, 암호화폐를 좀 증권이라는 틀 안에서 다뤄야 한다.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야 소비자를,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중심에는 지금 리플이 있겠죠. 리플 랩스와 소송도 진행 중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진행 중인 소송 과정은 리플 랩스와 그 소송 과정은 XRP를 판매한 게뭐 이게 증권 판매였다 아니다. 증권이다 아니다. 그리고 벌금이 얼마여야 한다, 과하다, 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이게 2020년 12월에 SEC가 소송을 건 거니까 벌써 4년이 다된 소송인데요. 코로나 때부터 한 소송이에요. 네, 맞아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네, 그게 작년 7월에 약식 판결은 났고요. 지금은 이제 벌금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어야 하지만 서로 지금 SEC는 20억 달러, 리플랩스는 1000만 달러, 금액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이 합의가 4월에 또 결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에 리플 투자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7월 중순에 장대 양봉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뚝 떨어졌거든요. 네, 그게 맞아요. 이제 남부지방법원에서 서울 말고 뉴욕에서 이 판사님께서 되게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갖고 네. 이제 떡상을 했다가 내려왔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계속해서 이후에 나온 게 이제 일정상으로 니네 합의 빨리 해라 그런 거였잖아요. 네. 근데 안 되고 있다고요. 안 됐어요. 4월까지가 마감 기한이었는데요. 서로 저런. 합의를 못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뭐 5월 20일까지도 서로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뭐 반박만 해. 아, 이 자료, 이거 20억 내야 돼. 아, 우린 절대 못 내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그래서 한 전문가들은 두세 달 내로 한 9월까지는 이제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는 와중에 리플랩스의 우리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XRP도 ETF를 출시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야, 이 양반이 이제 제가 앞에서는 CNBC 얘기를 했는데 폭스였나요? 폭스 비즈니스 뉴스였나요? 거기 나와갖고 이제 앵커랑 얘기를 네. 하다가 XRP ETF 뜬금없이 얘기를 해서 했죠. 모두를 놀라켰는데 하필이면 그 얘기를 하고 뉴스가 나오는 시점이 우리 쉬는 날이어서 맞아요. 그래서 크게 화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찾아보니까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전에도 컨센서스에서 나와서도 뭐 XRP도 그러고 다른 암호화폐들도 이제 계속해서 ETF가 나올 거다.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인터뷰 영상에서는 또 2025년까지는 XRP의 현물 ETF도 출시될 수 있을 거다. 이더리움 ETF가 뭐 암호화폐 ETF의 문을 열었다. SEC가 암호화폐의 싸움에서 패하고 있다, 지고 있다. 뭐, 이 정도의 발언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주에 저희가 말했었던 그 FIT FIT 21 법안도 아직 상원이 남아있긴 하지만 암호화폐를 좀 상품으로 간주하는 법안이다 보니까 좀 ETF에 대한 문이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근데 리플 자체는 이제 증권법 소송의 정면으로 지금 진행 중인 네, 맞죠. 측면이 있어서 이 XRP ETF를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게 네. 상당히 도전적인 것이 아닌가. SEC 담당자들이 보면 피꺼 쏟을 수 있는 네. 그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한번 이 증권법이 뭐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증권이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는 여부에 사용 중인 테스트가 이 하위 테스트라는 겁니다. 여기, 이게 1933년에 거의 100년 전부터 사용된 테스트인데요. 이때는 이제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던 하위 컴퍼니라는 곳에서 농장을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그거에 있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고자 만든 테스트고요. 이게 크게 네 가지 기준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아마 다음 장에 있을 텐데. 네. 이네 가지 기준이 첫 번째가 금전 투자. 그러니까 돈이나 다른 유형의 자산 서비스가 투자가 됐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공동 사업. 이 돈이 공동의 사업에 쓰이는가? Common Enterprise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수익의 기대. 투자를 했으니까 이익이 기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 벌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수익의 기대가 창출이 되는가가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수익의 기대가 근데 투자자의 노력이 아니라 타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가까지가 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인 같은 경우는 기업 공개 IPO가 아니라 초기 코인 공개 ICO를 하잖아요. 네, 그 경우에서 1번 금전 투자.
어쨌든 실제 자금을 투자해서 토큰을 구매하는 거니까 금전이 투자가 되는 거고요. 공동사업도 ICO로 모인 자금으로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수익의 기대는 토큰의 가격이 올라가면 돈을 버니까 기대가 되는 거고, 또 투자자가 뭔가를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 팀이 노력을 해서 수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 증권에 해당된다라고 SEC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권법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증권법이 있고 증권거래법이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ICO로 투자금을 조달을 하면서 등록은 안 한대요. 그런 등록 절차를 거쳐야 아까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시도 하고 정보도 오픈을 하고 하는데 암호화폐들은 대부분 투자금은 모으면서 등록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된다. 뭐 하위 테스트의 네 가지 기준 중에 네. 자금 투자가 되고 있고 공동사업에 네. 투자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여기서 이제 넘어갈 때 네. 리플로 따지면 리플에 투자하면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와 네.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가 여부 때문에 살짝 이렇게 그쵸. 뒤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익을 또 그리고 타인의 노력 요 부분도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 7월 얘기했던 그 약식 판결에 보면요. 니플랩스가 이제 XRP를 판매한, 매도한 종류가 세 가지로 구분이 돼서 그 중에 하나만 증권법을 위반했다라고 판결이 난 거거든요. 세 가지가 뭡니까? 네, 세 가지가 첫 번째가 기관 매매고요. 두 번째가 이제 거래소 프로그램 매매, 세 번째가 이제 직원에게 XRP를 보상한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었는데. 그러니까 뭐 자사주 이런 거죠? 네. 어. 그래서 사실 세 번째 자사주 같은 거는 보상 지급이니까 문제 될 게 없잖아요. 판매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해당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한 이 거래소 프로그램 매매. 이게 저희한테는 사실 중요하거든요. 저희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한 건요.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구매를 한 건 뭔가 타인의 경영적 노력에 의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 계약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 그냥 약간 눈먼 거래다. 그러니까 ICO로 상장된 토큰을 개인 투자자가 사는 건 그냥 개인 투자자가 사는 거지. 네. 이게 뭔가 그 하위 테스트에 따라서 리플랩스의 영업 활동으로 돈이 벌어질 거라는 기대까지는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없다. 오케이. 어떤 게 목적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요건 하위 테스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증권법 위반했다고 여겨지는 게 기관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 매수자 뭐 헤지펀드 같은 곳에서는 금전이 투자가 됐고 리플랩스의 공동사업에 투자를 했고 리플랩스가 노력을 해서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실현이 되잖아요. 이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리플랩스가 처음에 이제 리플 XRP라는 거에 대해서 네. 이제 뭐랄까 회사를 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흔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세일즈 판촉 배너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ICO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기관을 대상으로 판매를 세일즈를 했다는 게 그거는 명백하다. 네. 예,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증권법을 위반을 했다라고 했는데, 네. 아까 저희가 일반 투자자, 거래소에서 판매한 거에 있어서는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사실 법원은 이 XRP 토큰 자체에 대해서 이게 증권이다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고요. XRP가 증권이든 아니든 XRP를 판매하는 행위에서 이제 아까 기관 투자 얘기한 것처럼 그 행위에서 상황에 따라서 증권이 될 수도 있다 정도의 논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토큰이 증권인 게 아니라 판매되는 권리가 증권이다 라고 판결을 내린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사실 법원이 리플이라는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했다 아니다라는 거는 아직 판결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까 그 ETF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좀 더 달라지겠죠. 근데 일단은 약식 판결에서 7월 달 물론 작년이긴 하지만 이거 갖고 질질 끌고 있긴 하지만 1차적으로 토레스 판사 남부지방법원의 이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증권성은 판단이 끝난 거죠? 끝난 거죠. 1차적으로. 네, 개인에게 판매한 거는 증권법 위반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게 약식 판결에서 정식 판결로
넘어갈 때 완결을 해야 되니까 합의를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합의가 지금 진행되는 거는 그냥 서로 벌금 물리고 우리는 이거밖에 못 준다. 그러니까 벌금은 일단 물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관 매매에 대한 거는 증권법을 위반을 한 게 한 거라고 판결이 났으니까요. 그러니까 합의가 만약에 된다는 것은 개인에 대한 증권성은 애초에 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 ICO만 이거를 합의를 하고 네. 이 증권성 여부는 종결. 종결이죠. 아, 그래요? 네. 완전히? 그래서 언제 된다는 거야, 이게? 전문가들은 9월로 보고 있습니다. 9월로. 9월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셔야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제가 리플은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전혀 XRP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제 9월에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이 내용을 할 때 최종 판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전에 이제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합의를 했으니 이 케이스는 종결한다. 이제 덮는다. 뭐 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참 그때까지 부침이 많지 않을까. 그쵸. 네. 그래서 9월이 이제 리플에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9월이 지난 3년 동안 워낙에 많은 기를 모아왔기 때문에 한번 폭발력을 발생시키면 가격적으로는 엄청난 상승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고 뭐냐면 지난해 이제 7월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응축된 포스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 맞아요. 작년 7월에 가격이 오른 것도 어쨌든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다고 봤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9월에도 이런 합의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최종 판결이 나는 거에 의해서 가격의 변동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리플랩스와 SEC와 리플랩스의 소송에서는 토큰 자체가 이건 증권이니까 이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해서 팔아야지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팔기 위해서 했던 행위.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주어졌던 이제 권리. 그러니까 증권이죠. 네. 네. 이게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의 권리니까 이게 증권이다, 시큐리티라고 얘기를 SEC에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올해 9월 안에 예를 들어 진짜 전문가들 뭐 시장에서 예측하기에 그 전에 어떻게든 합의가 끝나게 되고 혹은 대선을 했는데 혹은 대선을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트럼프가 되게 우세해. 그러면 게리 겐슬러는 스텝다운 할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 그쵸. 그럼 종결이 되는 거죠, 사실상. 그쵸. 게임이 끝나가니까 자연스럽게 SEC의 증권성 여부 소송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흐지부지가 되면 크립토 시장에는 굉장히 호재가 될 것이다. 맞아요. 하필이면 또 그게 왜 9월이에요? 또 9월, 10월에 불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또 9월이 이게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리플 관련해서는 이제 차트 분석 시황 시간에도 사실 다수 다루고 있는데 몇 주 동안 차트가 똑같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불화살이 될지 그것도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리플랩스를 통해서 앞에 이제 게리 겐슬러 얘기를 들으면서 증권성을 어떻게 SEC에서는 보고 있는지 시장 전망은 리플랩스는 어디까지 갈 것 그런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모든 내용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사실 저희가 뉴스도 좀 많이 찾아보고 6월 3일이었나요? AM 매니지먼트 때도 뉴스 체크를 하는데 매크로 이슈와 몇 가지 이제 전망치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그렇게 큰 이슈가 없어요. 맞아요. 가격도 계속 횡보하고 있고. 네, 횡보하고 있고 이게 지금 어떤 기사에는 이제 7만 2천에서 3천 달러의 비트코인 가격이 거기가 지금 뭐랄까 천정이 있기 때문에 저항선을 뚫고 나면 8만 달러에서 9만 달러까지 갈 수 있는 맞아요. 교두보가 열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저희 기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계속해서 이 지금 횡보 장세에서 약간의 조정과 수익 실현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서 뉴스를 계속해서 보시는데 매크로 글로벌 경제 이슈가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보셔야겠다. 맞습니다. 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이 시장을 이해하는 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평사나님, 미음님, 한행님, 자 먼 훗날 토끼풀님, 다비트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함께 채팅은 쳐주시지는 않았지만 100분 이상의 정말 고마운 분들 7월 6월 7일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어우 새로운 이펙트가 생겼어. 그러게요. 네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좋아요와 구독까지. 네 재밌는 거 많고요. 저희가 주말에도 영상 업데이트하고 아까 그 마음님이었나요? 미음님이었나요? 네, 세금 관련된 이야기 아토믹 비트코인님과 함께하는 영상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